지금 윈윈이에요. 예, 윈윈이에요. 그래요. 처음 본 거죠, 오늘? 처음 봤어요. 예, 진짜 매력적이죠? 네, 이제 두 번째부터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나저나, 심소율 씨. 조금씩 말풍선. 네. 악중의 악인 남자. 누군가요?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집 앞에서 전화해서 네. 우리 지금 당장 만나라고 하는 남자. 아니 이게 원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갑자기 여보세요? 이벤트, 이벤트. 니네 집 앞이야. 지금 나와. 로망, 로망. 서프라이즈. 로망. 그런 거 좋아하죠. 이벤트. 이벤트. 근데 그게 사실 드라마에서나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사실 네. 여자분들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예쁜 있다. 모습이 아니잖아요. 머리 질끈 묶고 머리 안 감았을 수도 있고요. 뱅뱅이 안경 쓰고 추리닝 입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오라고 전화가 오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울 딱 봤는데 막 이렇게 기름 껴있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러니까 나 지금 좀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면 남자친구도 기다리겠대요. 근데 또 기다리게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 아무래도 못 나가겠어 라고 얘기하면 네. 그때부터 이상하게 의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집 아니지? 너 집 어디야? 의심할 수 있지. 나 집 맞다. 그럼 남자친구 무조건 아니지 아니지 하다가 결국 제가 화가 나서 그 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니 기록 때문에? 네. 딱 나가니까 나가면 은 네. 남자친구가 끝까지 나오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아니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껏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좀 한번 얼굴 보여주시면 어때서 자꾸 가라고만 하고 서운할 수 있거든요. 박기용 씨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에이 나쁜 거 멋있다. 에이 나쁜 거 멋있다. 에이 당신다. 당신다. 에이 못된 거. 에이 못된 거. 찾아가지 않아 절대. 그럼 어떻게 해요? 매력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찾아오게 만드나? 와라 그래요. 오라고. 아 그거 진짜. 네가 와라. 날 보고 싶으면 와라. 진짜 오라고. 아무튼 저 잘생긴 것들은 저거. 그래서 저는 운전도 잘 안 해요. 아 운전도 운전도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좀 시키는 그래요? 남자 여자친구를 말해다주고 이런 건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해본 적이 있죠 물론 있는데 주로 이제 대체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여자분이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이 어딘데요? 헤헤 알지만 있지 집이 어딘데요? 아니 요번, 요번에 데뷔 운전 자격증도 이네 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이네 씨요 궁금해요? 이네 타임 저는 남자친구 찾아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자신감이 그만큼 아니요 있다네. 그런 게 아니고요. 늘 집에서 화장하고 있나 보죠? 에이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추리하게 있다가도 남자친구 오면은 급하게라도 좀 이렇게 단장하고 얻는 나가죠. 아, 주소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한번 찾아올게요. 알아서 찾아올게요. 예. 그럼 자신 있어요? 도전! 아니 근데 신세훈 씨는 그런 이렇게 좀 갑자기 뭐 어떤 이벤트 해주는 남자 뭐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나 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시간에 대한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 그러면 싫어요? 네, 제가 남자친구를 오래 기다리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뭘 잘못하거나 제가 늦어서 상대방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그걸 제가 못 견디게 나로 인해 상대방이 네. 한 번은 소극장 무대에 남자친구랑 연극을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연극이 시작이 되려는 시간인데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전화했는데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소극장에 중간에 연극할 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배우분들 호흡에 약간 문제도 생길 거 같고 특히 소극장은 네. 그렇죠? 막 무대와 객석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네. 그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연락이 안 되길래 전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렇게 소극장에서 연인을 위한 프로포즈를 하려고 남자친구가 무대 뒤에 준비를 아이고 됐다 됐어. 아니 그러면은 소리가 나와줘 했는데 네. 강고영의 집에 제가 없었거든요. 아니 프로포즈인데 오히려 제가 그 배우분들께 피해를 드린 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했대요? 그냥 되게 뻘쭘한 분위기여서 오히려 그 배우분이 남자친구분을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극장은 특히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가면은 오히려 배우들이 더 당황해. 저도 그 개그맨 데뷔하기 전에 서극장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코미디 연극인데 그때.